만약 어떤 사람을 죽여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죽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사악한 삶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censuring이라고 하는 것은 검열한다는 말인데, 여기서 뭐 직역해서 검열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사악한 삶을 뭐 숨긴다라고 하는 게 더 낫겠죠. 누구로부터, 누군가로부터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악한 삶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누군가를 막을 수 있다. 누군가를 죽임으로 해서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건 잘못이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사악한 삶을 밝혀내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어떻게 막을 수 있는 거예요? By killing man. 사람을 죽임으로써. 죽여서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해서 나의 사악한 삶이 숨겨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That is not a way of escape, which is either possible or honorable.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명예롭지도 않는 어떤 도피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은 좀 이따 다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피 방법인데, 도망치는 방법인데, 그거는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명예롭지도 않습니다. 가장 쉽고 가장 우아한 고상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남을 깎아내림으로써 여러분들이 고귀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개선함으로써, 스스로 고양함으로써 고양하는 것이, 그것이 쉽고도 그리고 고상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이게 This is the prophecy which I utter. 이것이 내가 말하는 예언입니다. Before 내가 판사들에게 떠나기 전에, 가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한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판관들에게 을 향해서 가기 전에 내가 내리는 말하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좀 있으면 나옵니다. 다음 문장이 나오는 건데 일단 이 문장부터 보자.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죠. 위 문장부터 이제 볼까요? 전체 문장에서 주어 동사 SV로 끝난 문장입니다. 그리고 부사어로서 하나의 절이 와 있죠. 이게 절입니다. 부사어 절을 보니까 주어 동사 보충으로서 그 속에 절이 들어가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절에서 주어는 이거고 동사 다음에 보충어 으로서 이렇게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by killing man이라고 하는 하나의 부사어가 와 있죠. 그러면은 이거 문장을 한번 이건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S는 you, 동사는 are taken. 그죠? 보충어로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나요? 보충어로서 A가 하나의 절이 와 있습니다. 이게 절이라는 거죠. 이 절을 보니까 U가 주어고, 그죠? 다음에 sink가 동사하고 보충으로서 that 이하의 절이 와 있습니다. 이 that 이하의 절을 보니까 또 U가 주어고 그리고 can prevent가 can prevent가 동사고 다음에 summon이 보충어, summon 이하가 보충어입니다. 명사구입니다. 그리고 by killing man이 부사어로서 하나 와 있죠. 이거는 전치사구입니다. by killing man, 그죠? 전치사구로서 뭐 by 이하죠, 그죠?
그리고 이건 n으로서 뭐 sum 이하입니다. 이걸 조금 벌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너무 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n을 보죠. n을 보니까 앞에 수식어가 있죠. sum이라고 하는 수식어 있고 자주 보는 수식어죠. 저거 그죠? 자주 보는 수식어 이제 외울 때도 됐죠. 뭐가 있나요? a, an, zero, the, some, each, any, this, that, 다음에 소유격, no 이런 것들이 자주 보는 수식어. 이놈들 중에 하나만, 하나는 꼭 와야 되고 꼭 하나만 와야 된다는 거. 다른 수식어들은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거죠. 수식어 있고 명사는 뭐가 있죠? 명사는 원이죠. 원이가 있고 다음에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전치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 전치사구만 보죠. 그렇죠? 전치사구만 보면은 지우고 전치사구만 보면은 from 전치사하고 전치사 더하기 절이가 있습니다. 절이 censoring your evil rivals. 이 절만 보죠. 이 절만 보면은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보기 좋게. 이 네 절을 또 표시를 또 다르게 얘기했네. 이 절만 보면은 동사가 censoring이고 그죠? 다음에 보충어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그죠? 이 명사구에서 보니까 6월 자주 보는 거죠, 그죠? 조금 전에 봤던 것 수식어들 중에서 꼭 와야 되는 하나 중에 하나죠. 이 녀석이죠, 그죠? 이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by 이하도 마찬가지 절입니다. 전치사와 명사구 자리에 절이 와 있죠. 그죠? 요 p만 따로 볼까요? 요 녀석만 따로 보면은 p만 보면은 전치사 by 전치사 더하기 절이 와 있고 이 절만 따로 떼서 보면은 killing man이죠. killing man이 동사 더하기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이때 이 명사구 맨 앞에 있는 꼭 와야 되는 하나의 수식어는 제로 관사입니다. 그렇죠? evil lives에서 your evil lives에서 꼭 와야 되는 하나의 수식어는 your이 되는 거고 evil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그런 수식어이죠. 하여튼 모든 명사구에는 반드시 하나의 꼭 와야 되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다고 얻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죠. 누군가를 죽임으로 해서 당신의 사악한 삶이 당신의 사악한 삶을 남들이 썸은 누군가가 밝혀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은 그것은 잘못입니다. 오해입니다. 실수입니다. 근데 누군가를 죽임으로 해서 자신의 사악한 삶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악한 삶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나요? 이 서문에 의해서 드러나는 거죠. 이 서문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이 서문이 될 것인가? 자, 그것은 누군가를 죽임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사악한 삶, 그죠? 위장 전입을 24번씩 나는 그런 사악한 삶을 숨기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또 명예로운 방법도 아니라는 거죠. 가장 쉬운 방법은 자, 이게 주어입니다. 주어가 되고 다음에 동사는 is가 동사입니다. 동사이고 다음에 보충으로서 절이가 있는 거예요. 위에 절들은 보충 절들은 이게 종속절이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알죠? ing가 붙었으니까 절이 종속절이라는 거 알고 그죠?
이것도 종속절이란 걸 ing가 붙었으니까 알고 있고, 특히 전치사 뒤에 오는 절들은 ing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접수사가 있는 종속절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to가 붙는 절들은 전치사 뒤에 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to가 있는 절이 왔죠. 이것도 종속절이잖아요. to가 붙었으니까 전치사 뒤가 아니고 그냥 동사 뒤죠. 그죠? 이 종속절의 주 동사는 이거고, 아니네, disabling까지 ing가 붙어있네요. 그죠? 자, the is the noblest way is not to be disabling others, but to be improving yourselves. 아, 이게 상당히 또 재밌고 참 아름다운 표현인데, 저 같으면 이걸 영작을 했을 때 그냥 이렇게 했을 거예요. Not to disable others.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신을, 스스로를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진행조동사를 넣었을까요? 이 동사구만 볼까요? 동사구만 보면은 잘 보시면은 재밌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니까, 자, 동사 종속절의 경우에는 ing를 붙이거나 혹은 to를 붙여서 주로 종속절을 만들죠. 물론 이제 원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동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ing나 to를 붙이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만 두고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럴 경우 동사구는 원래 우리가 구성되는 것, 뭐가 구성된다고 했나요? 시제가 반드시 와야 되고, 그리고 법조동사라고 제가 말했죠. 이게 영어로는 model인데 어떤 거냐니까 will, sell, can, may예요. 이걸 sell, can, 뭐 may, 뭐 must 이런 것들이 이른바 model인데, 이걸 이제 법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냥 model이라고 할게요. model 조동사가 와 있는데 model 조동사하고 다음에 뭐가 오죠? 그렇죠. 완료 조동사가 오죠. have en. 그죠? have en이 오고, 그런 다음에 bing 진행 조동사, 다음에 ben. 그죠? 수동 조동사, 그런 다음에 동사. 이렇게 해서 이 중에서 꼭 와야 되는 것, 꼭 와야 되는 거, 동사구로 구성하는데 두 가지 요소는 꼭 와야 됩니다. 이 녀석과 이 녀석이죠. 그러니까 시제와 현, 시제는 현재, 시제, 죄송합니다. 시제죠. 현재가 아니라. 시제가 현재 아니면 과거죠. 시제와 동사는 반드시 동사구로 구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일반적인 형태인데, ving나 to, v와 같은 종속절에서는 앞에 두 개가 사라져요. 요 녀석들이 딱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 녀석들이 남아서 동사구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 거를 한 가지 고려해야 되고, 그러면은 지금 이 번역문에서 지금 이 영어를, 이 글을 쓴 사람, 이 글을 쓴 사람은 뭐 그리스어를 지금 영어로 번역을 한 거겠죠. 고대 그리스어를. 그 고대 그리스어도 이것도 소크라테스가 직접 쓴 게 아니라 플라톤이 쓴 글을 참조했을 거 아니에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말은 플라톤이 다 기록을 남겼으니까. 근데 이걸 참, 글을 참 너무나 아름답게 잘 썼다는 느낌이 굉장히 드는데, 플라톤이 이렇게 예쁘게 잘 썼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영어로 표현한 사람은 아주 정말,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된 거죠. 아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영어만 쓰다 죽은 사람인 것 같은데. 어쨌거나, 이 BING를 여기다 왜 붙였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이게, 이건 문법 얘기가 아닙니다. 왜? 그냥 to be disabling others, 그냥 disable, to disable others가 아니고 to be disabling others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러니까 번역하게 되면 가장 쉽고 고귀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억눌러 나가는 것, 억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거죠. 그 과정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ING를 붙여놓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진행 조동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BING. 개선해 나가는 과정. 남들을 억눌러 나가는 과정. 계속 입을 막는 거죠. 반대파들은. 언론도 막 탄압하고, 막 이상한 자기 반대하는 말은 유언 비어 유포제 이런 걸로 걸어서 뭐 검찰들을 불러서 막 집어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문자 폭탄을 받지 않는 가장 쉽고도 고상한 방법이라는 거죠. 참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죠? 자, 이것이 더 프라퍼시의 예언입니다. 디스가 주어 동사 이즈고 다음에 보충어입니다. 그죠? 보충어에서 꼭와야될 요소 이 녀석 명사와 하나의 수식어 반드시 와야 되죠. 와야 되고 나머지 있는 것은 뒤에서 수식해주는 절입니다. 절이 와 있죠. 이 절에서 주어 동사 그리고 보충어로서 전치사구가 있고 이 전치사구 내에서 전치사와 명사구 그죠? 명사구인데 명사구죠. 명사구고 꼭 와야 될 요소 요 녀석이 와 있고 명사 이게 와 있고 나머지는 전치사구로서 뒤에서 수식해주고 그죠? 이 전치사구 내에서도 전치사가 있고 명사구 명사구에서 꼭 와야 될 요소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고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것은 뒤에 절이 와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동일한 구조가 반복이 되죠. 동일한 구조라고 하는 것은 절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다음에 명사구의 구조가 반복이 되고 재밌는 것은 동사구의 구조는 반복이 되지 않는 거죠. 절과 명사구가 구조가 반복이 됩니다. 동사구의 구조는 왜 반복이 되지 않을까요? 구조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동사구 내에 동사구는 없단 말이에요. 명사구 내에는 명사구가 끊임없이 계층적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의 절 내에 다른 절이 끊임없이 포함될 수가 있지만 동사구 내에 동사구가 포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정답은 모릅니다. 모르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죠. 자, 이번 그에서 상당히 재밌는 의미심장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주목할 바가 이 부분입니다. 뭐냐니까 지금 보면은 대시 주어죠. 그죠? 대시 주어고 그리고 is가 동사입니다. 그리고 보충으로서 명사구가 와 있습니다. 명사구가 있는데 이 명사구를 한번 보자는 거죠. 이 녀석 이걸 왜 제가 따로 뗐느냐니까 꼭 와야 되는 요소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죠. 두 개죠. 그죠? 꼭 와야 되는 수식어 하나, 부정관사가 와 있고 명사가 와 있고 하여튼 하나의 수식어와 하나의 명사는 명사구를 구성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다음에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해주는 전치사구가 와 있죠. 그죠? 전치사구가 와 있고 이 전치사구 내에서 그냥 전치사구에 전치사구 명사 이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으로서 뒤에 하나의 절이 와 있는 겁니다. 그죠? 뒤에서 수식하는 뒷 수식어. 그럼 이 녀석에 꼭 와야 되는 하나의 수식어는 뭐냐? 제로관사. 제로관사는 뭐예요? 부정관사와 똑같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부정관사 어를 쓰고 언을 쓰고 제로관사를 쓸까요? 부정관사 종류가 세 가지잖아요. 정관사는 하나만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를 쓰고 언을 쓰는가? 이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럼 제로관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거는 주로 셀 수 있는 명사 앞에 있습니다. 이 녀석은 uncountable 명사 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크, 펜셀, 고양이, 캣, 언카운터블은 뭐 러브, 방금 봤던 이스케이프, 그리고 뭐 등등이죠. 추상적인 거, 구체적인 거, 추상적인 거. 앞에 제로 부정관사. 정관사는 어떤 경우든 다 됩니다. 정관사는 카운터블이든 언카운터블이든 되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